언제든지 그래야 내가 뭔가? 연년이 약해요. 야, 너 평소 습관이 나면 안 돼, 방송에서는. 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언니, 공 때리는 CEO 윤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왜 마스크를 썼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당구 경기를 중계하게 되었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웰뱅의 두 젊은 선수들과 젊진 않지만 약간 젊고 싶은 분하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옆에는 허지연 프로님이 오늘 해설자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중계하실 때 해설은 네. 어떤 방향으로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공중파가 아니라 유튜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고 시청자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한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엔젤스의 강민구 프로님과 서한솔 프로님, 그리고 웰뱅 피닉스의 한지승 프로님과 김예은 프로님이 경기를 이렇게 네 분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 네 분이 서로 경기를 많이 치렀을 것 같은데 역대 전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되죠? 전적이 없어요. 전적이 없죠. 아,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군요. 네.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이 진기한 경기를 또 저희가 해설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또 대표님과 함께 해설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허지연과 윤재연, 우리 같은 연년이 연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들고 왔습니다. 저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경기 방식이 정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기 방식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총 2세트로 진행이 될 거고요. 팀리그 안에 있는 세트,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식을 가져와서 여자 단식은 7점 내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봤는데 카페 내기를 하면 어떨까. 여자 단식으로. 네. 이긴 팀은 이제 혼합 복식 때 테이블 위에 맛있는 또 여자들끼리만 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관없는 거지. 여자끼리 경기하고 돈은 남자가 내야죠. 아? 어머, 멋지다 멋지다 은언니. 선수들과의 개인 인터뷰를 잠깐 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루앤젤스 선수들의 오늘 소감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자랑스러운 블루온 리조트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꼭 승을 가져오겠습니다. 화이팅. 너만 믿을게.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숟가락만 얹어가시겠다고 지금 강민구 프로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웰뱅 피닉스 선수분들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강력한 지승과 김예은의 조합은 블루원 리조트를 불태울 만큼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돌풍을 일으켜보겠습니다. 전반기 우승팀의 강력한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아, 질 것 같은데 그냥. 아, 게임 전부터 져 있네. 저 보험은 잘 들었기 때문에 불태우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부터 진행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뱅킹부터 시작하나요? 네, 네. 뱅킹부터. 아, 네. 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 좋아.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큐. 뒤돌려치기인가요? 좋다. 좋아,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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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치, 아이고, 이렇게 잘 칠 수가, 아이고. 지금 2대 2점, 네. 2대 0으로. 지금 어떤 공략으로 서 프로님이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거는 비껴치기 아니면은 뒤돌려치기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와. 아깝습니다. 가는 거야? 네, 서한솔 프로님이 지금 또 공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샷이 좀 뭔가 살아있는 듯한. 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아깝습니다. 오, 지금 뒤돌려치기를 두껍게. 와, 나이스 샷. 2대1입니다. 지금 비껴치기를 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날카로운. 아, 조금 길죠? 와, 좋아. 네. 좋아. 어, 이거 디펜스를 의도하셨나요?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없지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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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봤을 땐 좀 쉬운 배치 같은데. 네.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아, 아깝습니다. 이렇게 7점 질 땐요, 선수들의 그 부담감은 어떨까요? 아예 긴 경기보다 오히려 좀 더 긴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빨리 쳐! 빨리 쳐! 아, 이거 방해 작전 같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네네. 비껴치기 대회전을 강력하게 쳤는데요. 키스를 키스.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벤치 클리어링 한번 가. 지금 웰빙 피니스 쪽에서 벤치 클리어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벤치 클리어링. 자, 요거는 뒤돌려치기를 끌어서 치려는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저한테는 어렵거든요, 이 공이. 좋아. 근데 길 것 같은데 느낌이 괜찮은데. 네, 조금 길어요. 네. 아깝습니다. 이게 또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 또. 뱅크샷. 아, 그러면서 다시 뱅크샷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길다. 아, 네. 아깝습니다. 나이스 트라이. 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아주 김혜은 프로님이 분위기 메이커시네요. 네. 좀 공이 어렵게 섰거든요. 아, 4대 3이 됐네요. 아,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 정도란 뜻입니다. 아, 좋아. 와. 이야. 방 뱅크샷. 예? 예? 표정 봐. 뱅크샷. 비껴치기 아니야? 야, 너 평소 습관이나 하면 안 돼. 방송에서는. 것 같습니다. 아, 깻잎이었습니다. 네. 괜찮아. 5대 4도 뭐 괜찮아. 뱅크샷 한번 끝나니까. 아, 꺾었다.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힘이? 가자. 아, 네. 아깝습니다. 와, 아깝이. 네, 5대 4입니다 현재. 예. 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나 나이스야. 안 돼. 가야지. 가야죠? 가자. 가야죠. 나 여기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회전이 너무 산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조금 네, 아깝습니다.
흰 공을 앞돌려 치게 해도 되고요. 네. 빨간 공을 앞돌려 치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오, 나이스. 왜냐면 저렇게 세게 돌아. 와! 올라오고. 아! 아, 저런 상황이 가끔 있는데 너무 확률이 낮지 않나요? 네, 확률이 낮은데 디펜스를 겸할 수 있는 초이스라서. 아, 네. 그걸 선택하시는군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이야, yeah, 나이스 샷! 그러면 세트 포인트죠, 이제. 6대5이기 때문에. 6대5 상황이고요. 한 점 남았는데요. 요거 뱅크샷 가시나요, 지금? 좀 그런 각도로 아, 보이죠? 네. 오, 좋아. 스피드 좋아. 야! 완벽해. 자, 가자, 예나. 아! 진짜 아깝습니다. 웰뱅 팀도 이제 2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똑같습니다. 예. 한 방이면 갑니다. 그럼요. 오오오오오아 키스. 안타깝습니다. 오, 좋아.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정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아, 언니 잠만. 아, 스킬 스킬 써도 나이스. 돼요? 스킬 써도 돼요? 아, 나 진짜 커, 나 진짜 빗자루 갖고 와 언니. 어, 요것도 사실. 열린 공 중에 네. 하나 옆 돌려치기. 네. 어, 좋습니다. 아, 네,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도 세트 포인트. 네, 6대6 상황입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예쁘네요, 이 공은. 너무 그, 예쁘네요. 아, 너무 공이 예뻐요, 지금. 근데 너무 피할 수가 없는 공이 되어버렸네요. 네. 같습니다. 라이샤. 자, 이렇게 1세트 여자 단식 경기가 종료되고요. 네. 일단 뻗쳐 볼까? 우리 저 강민구 프로님이 네. 네. 우리 팀이 이래요. 네. 네, 블루원 리조트 팀이 이제 네. 베이커리를 쏘는 걸로 네, 쏘는 결정이 걸로. 났고요. 네, 네, 좋습니다. 좀 쳐야지. 오케이, 맞다. 그러네. 미모는 포기한 거구나. 포기하셨죠.